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바람이 제법 많이 불어요. 바람 주의 예보는 제가 아직 못 들었지만 여기 베란다로 들어오는 바람이 아주 심상치가 않네요. 이렇게 이쁜 아이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일을 저질렀지 않겠어요. 제가 갖다 놓고 분갈이도 안 해주고 이렇게 이따가 바쁘다는 핑계로 좀 바쁘긴 했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아이는 금작화라는 아이예요. 제가 애니시다도 키우고 있지만은 애니시다도 광량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아이잖아요. 이 아이도 알고 보니까 애니시다랑 뭐 애니시다라고도 부르네요. 햇빛 양을 굉장히 요구하는 아이고 통풍도 잘 되는 아이고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 집에서 잘 지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분이 워낙 작아서 제가 분갈이를 조금만 더 큰 분으로 분갈이를 해주고 또 상황 보면서 안 되면 또 저기 또 햇빛 많은 집으로 또 갖다 놓고 또 지켜봐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하게. 지금도 분은 작은데 분에 보면 이런 알맹이 비료들이 위에 올려져 있어요. 꽃이 피면 항상 물도 많이 필요하고 영양도 많이 필요하죠. 이 아이는 유럽 쪽이 원산지라 또 낮은 구름 같은 데서 또 건조하게도 잘 자란다네요. 그래도 꽃 필 때는 항상 물을 좀 넉넉하게 주셔야지만 꽃을 끝까지 피울 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 화초들이 그렇답니다. 물은 꽃 필 때는 물 아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이 애는 좀 배수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마사를 한 3, 4 정도 섞고 나머지 상토랑 바둑 뭐 이런 애들을 6 정도 섞어서 분갈이 해줄게요. 굉장히 뿌리가 분이 작아서 아주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뿌리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너무 예쁘죠? 새 뿌리 같기도 하고 뭐라고 뭐 같아요 여러분. 너무 예쁜 아이인데 그 꽃 파시는 분이 자기 어디 가야 된다고 그 다음날은 장사 안 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싸게 주신다고 하면서 주셨어요. 저도 싸게 가져왔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 한번 뒤집어 볼게요. 좀 이 아이 꽃말부터 알아볼까요? 이 아이 꽃말은 이 아이 이름은 금작화. 어떤 곳에서는 애니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금작화고 꽃말은 바게라는 꽃말이 있어요. 넓은 사랑이 필요한 햇빛도 많이 필요한 그런 아이랍니다. 제가 일단 한번 키워볼게요. 뿌리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뿌리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분명히 꽉 차있죠 뭐. 보나마나. 꽉 차 있죠. 분이 워낙 작아요. 뿌리가 아마 엄청 그러니까 뿌리 좀 보세요. 뿌리 엄청나죠. 뿌리가 꽉 차서 어디를 갈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땅콩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걸 맨 아래쪽에 깔아줘서 여기 맨 아래쪽에 땅콩 껍데기 많이 붙어 있어요. 이걸 배수층으로 이렇게 썼나 봐요. 이렇게 저는 난석을 깔았거든요. 난석을 가벼운 한 중간 정도의 난석을 깔았어요. 배수층을 충분히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조금 부족해도 얘들이 조금
성품만 잘 돼도, 밑에, 이 아이가 많이 자랐겠지만, 밑에, 땅콩 껍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한 주먹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배수층, 이렇게 뿌리 엉키지 않도록 제가 한번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더 얼굴을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업 공간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얼굴을 부분적으로밖에 못 보여주네요. 얘가 위 몸에 비해서 뿌리가 굉장히 뿌리가 굵지를 않고 가늘어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가늘죠. 가는 뿌리만 많아요. 굵은 뿌리는 없어요. 근데 요 정도 털어주고 제가 아래쪽에 난석을 넉넉히 넣은 노란색 플라스틱 화분입니다. 여기에 여기다가 흙을 미리 채워놨었습니다. 거름도 유박 비료도 좀 넣어줬고요. 분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영양을 주고 있습니다. 와,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오늘. 가지가 쭉쭉 늘어져서 잎이 흔들흔들합니다. 살짝이 들어줄게요. 뿌리가 겹치지 않도록. 곁에 옆에 있는 가지들도 살짝이 좀 쳐줘야 될것 같아요. 분갈이해서 좀 속은 시원할 것 같아요, 얘도. 이 아이가 먹지라 되지 않는 나이는 물꽂이도 잘 된다고 하니까 제가 겹가지, 부드러운 가지 몇 가지 잘라서 어린 가지 잘라서 물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사방팔방 그죠? 막 자기 마음대로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다듬어 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가지들이 또 늘어지는 가지들이라. 가지마다 꽃은 너무 잘 피네요. 가지 끝에 다 꽃이 붙어 있어요. 큰 키만 두고 조금 작은 옆에 겨순들은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제가 또 자르는 선수 아니겠어요? 여기도 많이 잘랐네요. 제가 보니까 여기 삽목하셨는지 하여튼 여기 자른 자국이 많이 있어요. 저만 자르는 거 아닙니다. 위에 큰 아이들만 두고 잘라서 꼬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좁은 베란다에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만은 하여튼 최대한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금작화 예쁘죠? 예쁘죠? 제가 꽃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병아리 같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죠?
애니시다. 그냥 연한 노란색보다는 얘가 약간 진하면서 모양도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보세요. 이렇게 또 오늘도 큰일 저지른 구름맘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자라기. 잘 자라는 모습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